안녕하세요, 나들이입니다. 오늘은 슈링크스로 열쇠고리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저도 이걸 처음 써보는 거라 너무 지금 설레고 긴장되고 빨리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얼른 한번 만들어볼까요? 슈링크스로 열쇠고리 만들기 고고 고고! 나들이의 특수공방. 저 먼저 재료 소개해요. 그리고 슈링크스를 살 때 같이 들어있었던 고리예요. 짜잔. 이렇게 생긴 고리예요. 여기 글씨 들어있다고 하는데 빨리 만들어보시죠. 사용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고요. 한쪽 면은 굉장히 맨질맨질한 데 비해서 반대쪽은 약간 거친 느낌이 나면서 가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긁은 것 같아요. 그럼 원하는 그림을 재미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의정고리로 무지랑 피치, 어피치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피치 커플고리 하나씩 나눠가지면 우정고리, 커플고리. 그리고 내가 좋아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그 낱개짜리 그림들을 이렇게 코나 강철의 연구소에서 그 스펀지밥을 그려봤습니다. 아, 그림 더 그리고 싶다. 막 그림을 너무 그림 그리고 싶은 욕구가 막 치솟는 것 같아요. 원하는 그림들 그림을 좀 그려서 이렇게 펀치로 고리를 걸 수 있게 구멍도 다 뚫어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오븐을 준비해서 오븐에다가 구워주도록 할게요. 자, 제 오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온도는 150도 정도로 해줄게요. 오븐 안에 판이 있는데 여기 위에 제가 종이 후위를 깔아놨습니다. 일단 예열을 해줄게요. 그동안 잠깐 다시 설명서를 볼까요? 가열 시간은 30초에서 1분으로 하고 오븐에 따라 플라스틱 종이가 펴지는데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크기는 7배 줄어들고 두께는 7배 도톰해진다고 해요. 빨리 하고 싶어. 플라스틱 종이가 충분히 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 또는 납작한 물체를 올려 펴질 때까지 눌러주세요. 충분히 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가열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네요.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겁내지 말고 꼭 눌러주거나 재가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지, 팔찌, 목걸이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번 영상으로도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됐어요. 조심히, 뜨거우니까 조심히 열어서 잘 된 튀기! 튀기 넣어서 피티가 뒤로 꺾여서 오므라졌어요. 오글오글 오징어처럼 막 구워지네요. 뒤집어졌다. 우와, 이제 멈췄어요. 이제 꺼내면 될 것 같아요. 조심히 꺼내서 강철이 연금술사. 와, 오그라드는 거 봐. 너무 신기해. 어떻게 누가 이런 슈링크스 발명한 사람은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슈링크스를 다 구워봤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만지면 살짝 묻어나요. 이렇게 파랗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또 외부에 의해서 그림이 벗겨질 수 있잖아요. 짜잔! 투명한 매니큐어로 코팅을 한번 해줄게요. 맨질맨질한 부분 말고 이렇게 색연필이 묻어있는 부분을 매니큐어로 살살 코팅해줄게요. 너무 문지르지 말고 문지르는 걸 최소화해서 싹싹 꼼꼼하게 다 발렸는지 잘 살펴보고 가장자리도 매끈하게. 네일 탑코트나 투명한 매니큐어 모두 좋아요. 자, 이제 매니큐어가 다 마를 때까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려줄게요. 자, 매니큐어가 거진 다 말랐어요.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아까 오븐에다가 맨 처음 이런 슈링크스 짜투리를 잘라서 넣어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진짜 플라스틱이어서 엄청 딱딱하고 뾰족합니다. 이거 짜투리 같은 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데 비둘기 모서리 자른 거 같은 거는 절대 넣지 마시고요. 위험한 것도 넣어서 꼬우면 안 됩니다. 짠! 그리고 슈링크스 살 때 같이 들어있었던 고리예요. 고리를 아까 뚫어둔 구멍에 이렇게 쇽! 짜잔! 이렇게 히트 열쇠고리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셔도 좋고요. 친구랑 같은 그림을 그려서 비슷하게 같이 갖고 다녀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 친구 혹은 스스로에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거나 선물을 해도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